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귀염둥이 광희와 행복지수를 높여줄 안세경입니다. 스프님, 연말에는 네. 사람들과 네. 약속도 많고 파티도 많은데 네. 이 가족들과 집에서 함께 먹으면 맛있고 좀 분위기 있는 요리 뭐가 있을까요? 집에서 만들어도 양도 푸짐하고 네. 또 건강까지 고려한 요리인데요. 일단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, 선생님. 맞아요. 분위기 있으면 또 파스타가 빠질 수 없죠. 맞아요. 네, 그래서 요즘 인기가 좀 많은 네? 꽃게 로제 파스타와 오. 그리고 이제 처음 소개하는데 네? 바나나 소스 관자 튀김. 샐러드예요. 저는 관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관자를 또 튀김으로 네. 너무 기대되는데 빨리 만들어볼까요? 네. 자, 오늘 요리에 필요한 재료를 공개합니다. 선생님.